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자, 요 사사를 우선 1번 손가락으로 만들고요. 이제 스타일이 두 개 있는데, 여기를 엄지로 해결을 할 거냐, 2번으로 해결을 할 거냐 차이예요. 자, 우선은 엄지로 해결을 한다면,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이고요. 엄지가 아닌 2번으로 해결한다면 손가락이 1, 2, 3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 자, 일단 넘어갈게요. 밑에 부분 보면, 자, 여기 4개씩도 끊어보면 7을 먼저 새끼로 만들고 4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7, 4, 2, 5 해보면, 그 다음에 5에서 4로 슬라이드 떨어져 주세요. 엄지도 쳐주면서. 그 다음에, 네, 저는 여기도 엄지로 잡습니다. 2번으로 잡으실 분은 2번 하셔도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치냐면,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다 해볼게요. 아니면 마지막을 이렇게 하셔서 다음번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엄지로 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이제 엄지로 치는 걸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2번으로 했다면 이건 선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4개만 보면, 왼손 버리고 0 친 다음에 5를 1번 손가락으로, 여기에 있는 5를 1번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3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2번 줄을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0, 2, 2, 0, 2, 0, 0. 여기 부분은,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고, 다시 이 부분 또 엄지로 하거나 2번으로 하거나 해서 해결. 각자 해보면,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또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4로 슬라이드 떨어지면서, 여기 부분이 좀 멜로디가 바뀌었죠? 자,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는 2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로 잡아서, 그 다음에는 1, 2, 3으로 잡을게요. 1, 2, 3으로 잡고 여기 해결해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4를 3번으로 후딱 가서 여기까지 해머링 풀링까지, 그 다음에 5, 6은 1, 2로, 1과 5가 1, 6이 2.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여기 5만큼은 2, 3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주시고요. 이 부분 이제 여기 해보면, 3, 4를 3과 4를 1, 3번 정도, 혹은 1, 2번, 저는 1, 3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두 칸 빠지는 거예요. 슬라이드,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해머링으로 2를 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기 해결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4개씩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드르릉 하고서 0이, 저한테 왜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줄 여기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페이지를 쭉 연주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여기까지를 연주를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연주하시면, 여기가 지금 가로 1번이기 때문에 어디로 오냐면 세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줄, 요 가로 2번으로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엔딩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 여기도 저도 여기 부분만큼은 2, 3번으로 요거네요. 자, 여기 부분부터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2번으로 잡아서 네, 1, 2, 1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마지막은 A마이너 잡으신 다음에 1번 손가락이 4프렛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세요. 자, 0 치고 1번 치고 2번 친 다음에 3번 치고 1번 손가락 빼서 2번이 0된 다음에 4번 줄 치고 3번 손가락 빼서 0만 들고 5가 2로 슬라이드 떨어졌다가 다시 4로